결정이 됐는데요. 아, 3루수 최재환의 몸에 맞고 튄 공이 김재호 선수한테 패스가 됐어요. 최재환을 또 김재호가 살려주네요. 그렇네요. 네. 참 오늘 묘한 장면이 벌써 두 번이나 연출이 돼요. 네. 가까운 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오른쪽 우익 내려옵니다. 몸을 던지면서 먹어냅니다. 조수행. 정말 두산 베어스다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선수도 그랬고 지금 조수행 선수도 그랬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좋습니다. 2구 파울. 3구 투수 라인으로 경기 끝. 야, 여기서 이렇게 끝이라는군요. 결국은 2대1로 두산 베어스의 승리. 우와, 소름 끼치는 결말이었습니다. 3브론 스파이. 자, 타이밍 조금 늦었는데 김동엽 타구입니다. 코스가... 애매한 곳에 초결수 박가노. 승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비에서 큰 기여를 하는데 진짜 예술이네. 정말 타석에서의 이 홈런 못지않은 이 수비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예,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1구 번트를 댔습니다. 원바운드로 노바운드 캐치. 그리고 1루까지 아웃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순간 바운드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황영민 3루수가 저것을 노리고 빠르게 대시를 한 듯하네요. 예, 쉽게 보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걸 다이빙 캐치하면서 정말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